안녕하세요. 이서윤이라고 합니다. 학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대학에 왜 가야 되지?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근데 막상 대학에 합격하고 나니까 그 느낌이 확실히 사라졌고 자신의 곡을 더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돼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곡을 한 가지만 수정한다는 게 제일 힘들었었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저한테 아주 힘들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설명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었고 막상 인터뷰라는 걸 직접 하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부담감을 더 느꼈던 것 같아요. 저는 다른 분들과 확실히 차이가 날 정도로 연습 시간이 매우 부족했고 숙제도 제대로 못 해갔던 게 가장 저의 큰 문제였었어요. 제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짚어주시고 제가 다른 길로 샜을 때나 이 연습 시간 같은 거 조절해 주실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선생님 분들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계속 응원해 주셨던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미디랑 피아노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, 저는. 둘 다 중요하고 특히 피아노를 못 치게 되면 면접이 바로 끝나는 상황도 있었어요, 저는. 만약에 자신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초견을 주로 연습하고 미디나 포트폴리오 쪽의 연습과 곡을 더 수정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미디는 자신이 만든 거니까 자신이 이걸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. 그 부분은 그냥 포트폴리오를 암기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